우리 저멀 평택에서 강원식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죠? 강원식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에서 우리 전준환 목사님 아주 그 저는 지난번에 목사님 그 김대중 그 기념관에 가서 컨벤션 센터 컨벤션 센터에 가서 김대중 그 전 대통령을 그렇게 신랄하게 공격하는 사람은 제가 창세 이래로 처음 봤는데 아마 거기에 있는 사람들 징계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전준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전준환 목사입니다. 네. 지금 우리는 그 제가 우연히 책을 하나 봤는데 그 책 제목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바보야 교육이 문제야 라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이제 서울시의 교육감 선거가 10월 16일 날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도 모르고 또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도 잘 모르는 오늘 전교조에 대해서 좀 한번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한국의 이러한 엄청난 그 전교조가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교육청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민노총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국의 노동조합의 관련 자료를 보면요 거기에 이제 한노총에 보면 더 넘겨서 좀 보시면 거기에 이제 맨 여러분들이 보시 오른쪽에 보면 의료 노련 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계 노동연합회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하는 것도 보면 이것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한노총 산하의 연합체가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대학노련이 있고 교육연맹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연합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요걸 넘어서서 우리가 그 민노총 아주 강경 세력이죠. 강경 세력의 민노총에 가서 보면 여기에 보면 민노총 산하 노조가 전교조가 오른쪽에 다섯 번째 거기에 보면 전교조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생적으로 교육을 위해서 뭐 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그 좌쪽으로 흘러가서 운동하고 있는 민노총 산하의 그 강경 그룹 안에 속해 있는 게 전교조예요. 목사님 이거 아셨어요? 전 목사님? 그 방송을 통해서만 봤어요. 저기 민노총 산하의 전교조가 있다는 거. 아, 그래요? 자세히는 몰랐고 하여튼 그런 내용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강원식 목사님 어땠어요? 저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 전교조의 실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계기가 있었을 때 아 그렇구나. 이게 교육청 안에 소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교육청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민노총 안에 전교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예전에는 우리 선생님들 하면은 아주 그 존경의 대상이고 선생님들은 사실은 배가고라도 그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사 그러면은 사실은 학생들이 선생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이런 모습이 됐는데 이제는 그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노동자로 어떤 교육자로서의 품위 그리고 인격 그러면서도 존경의 대상이었던 교사들이 이제는 하나의 노동자로 몰락해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우리가 얼마 전에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지만 반체제 세력, 반국가 세력 이런 좌익 이적 단체로 우리가 이 전교조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주장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기존 세력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또는 안정된 세력들을 부르주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들이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프롤레타리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 국가는 사실은 프롤레타리아가 주도하는 그런 세력이다 보니까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 사유재산이나 모든 걸 갖고 있으면 부르주아족이 되겠죠. 그리고 그냥 노동자의 입장에서 혁명을 하고 뭐 이런 걸 일으키게 된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볼 때 이제 프롤레타리아가 되겠죠.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한번 전교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더듬어 보면서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교조의 맨 앞에 보면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좌익 이적 교육단체, 전교조의 실체. 이 전교조라는 게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에요. 예, 그래서 예, 전교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실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 넘겨서 전교조가 뭐냐? 그 이제 그 저들이 주장하는 게 참교육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1987년 전국 교사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전교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1989년도에 전교조로 결성을 합니다. 근데 이 전교조 결성을 할 때 사실은 이 반대에 부딪혀서 그게 통과가 되지 국회에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1999년도 그러니까 10년 뒤에 김대중 정권 때 잘 보세요. 예. 김대중 정권 때 국회 날치기 통과로 합법화시켰어요. 조금 이따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죠? 참교육. 예. 네? 참교육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실제로는 거기 빨간 것이 적화 교육을 통한 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약청이 전교조인데 전교조들이 참교육이라고 하는 주장의 핵심 내용이 뭐냐? 강 목사님, 네. 실제로는요. 적화교육을 통한 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노총의 전신인 1945년 해방 후 좌익계 노동단체가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라고 있는데 그 사상적 뿌리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노총 산하에 있는 전교조는 노조에서도 이 민노총의 강성그룹이잖아요. 예. 강성그룹인데 거기서 이제 합법노조로 이걸 인정하려고 했는데 넘겨서 보면요. 여기 목사님 보십시오. 전교조가 합법노조인가? 그런데 2013년도 고용노동부에서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통보해버렸어요. 이건 합법노조가 아니다. 이 법의 노조라는 게 뭐냐면 밑에 설명을 해줬는데 노동법이 요구하는 조건에 합당하지가 않다. 부합하다. 그래서 법에 있는 노동조합을 말해요. 법 외에 있는 노동조합. 그러니까 이거는 법의 노조다. 이 법의 노조가 되면은 이 휴직 교직원들이든지 일선 학교에 우리가 들어가서 저들이 뭐 무상임대를 쓴다든지 뭐 조합비 원천징수를 한다든지 이런 걸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2020년 9월 3일 날 대법원에서 7년 뒤잖아요. 법의 노조 통보가 위법이다. 그래가지고 합법 노조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20년 당시 대법원 재판부가 완전히 그 우리가 잘 아는 좌파 법원 아시죠?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등 진보 성향들이 다 이것을 장악하고 있을 때예요. 여기서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전교조가 처음에는 법의 노조가 되었지만 나중에 합법노조가 되게 됐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면 지금 이 전교조의 구성 요건이나 그 내용, 참교육의 내용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전 목사님부터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이걸 처음 접하게 된 것이요. 예. 80년대 아마 초나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전교조가 전라남도 이제 광주에서 그 당시에 처음에 이게 딱 들어왔을 때 그 목사님이 거기 학교에 미션스쿨인데 이사장 목사님이 예. 이걸 딱 보고는 학교 학생들을 아니 저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 그때 그런 강연을 제가 들었어요. 예. 이건 공산주의 이론이다. 예. 전교조가 추구하는 것은 예. 공산주의 이론이다. 예. 근데 이분이 공산주의 전문가예요. 예. 그게 딱 나오자마자 이건 공산주의 이론이다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교사들에게 전체 명령을 했어요. 만일의 경우에 이 정교조에 가입한 사람 이 학교를 떠나라. 그때만 해도 이사장이 대단한 권세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제 머릿속에 딱 박혀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아, 이것은 공산주의 이론으로 만들어진 교원 단체구나. 그걸 내가 그냥 딱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인식이 지금까지의 인식이에요. 예. 근데 그 이제 참교육의 실현이라고 하는데, 강 목사님, 예. 그 참교육의 내용의 핵심이 적화 교육을 통한 연방제 통일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의 그 아이들 교육시키는 교사들이 만든 합법 노조가 이렇다고요, 지금. 그 목사님 한마디 해봐요. 지금 우리가 참 교육이란 이 글자는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교육 같잖아요. 근데 이 좌파 또 전교주에서 쓰는 용어들을 보면은 좋은 용어는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혼란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우리 평택만 하더라도 이 크리스찬 미션 스쿨이 참 많아요. 다섯 개가 있습니다. 평택에. 근데 다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던 것이 누구 때문이냐? 전교조 때문에 그래요. 학교 교사들이. 네, 교사들이.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설립자인 학교 교장, 이사장들이 또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요. 내가 당했잖아요, 내가. 네. 그래서 저는 대안 학교인데도. 제가 한 10년 넘게 이 사립, 사설, 사립학교에 중고등학교 이사를 제가 섬겼습니다. 이사로 섬기는 가운데 우리 경기도 교육감이 좌파였었잖아요. 이름은 내가 이야기하겠죠. 네. 계속. 네. 이쪽 댓글창 좀 만져줘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사회를 하면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반복이 되느냐. 나중에는 이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교육청에서 이걸 무효화시킵니다. 방송실 여기 댓글 화면 좀. 무효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가 그러면 이게 무슨 민주 자유민주주의에서 이게 있을 법하느냐.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의 그 회의록도 보고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럼 회의록 보고가 이제 되겠죠. 그러나 그 회의록 보고를 우리가 정상으로 해서 올려주면 그 다음에는 회의록을 녹취한 내용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저기 우리 오늘 우리 이 전교조에 대한 오늘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서로 연락들 하셔서 좀 많이 이 방송을 좀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아, 교육감 선거도 곧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이 전교조에 대해서 알려야 돼요. 근데 오늘 장학일 목사님이 10월 3일 우리가 이걸 앞두고 참 좋은 아이템을 갖고 온 것 같습니다. 많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저 이 얼마나 이 조직이 무서우냐면요. 그 전교조의 조직 체계를 한번 보면 좀 넘겨주세요. 근데 목사님, 네. 그 지금 방금 전교조에서 주장했던 것이 참교육이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네. 참교육이었는데 내가 이제 요즘에 깨닫고 그런 것이 좌파 진영이나 김대중 씨가 얘기했던 그 민주화가 네. 정말 우리가 추구했던 자유민주주의의 민주화냐? 예. 아니죠. 공산혁명을 위한 민주화냐? 인민민주주의. 그런데 국민들은 그걸 속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 이 참교육도 마찬가지야. 예. 이것도 속고 있어 국민들이. 그 당시에 이게 나왔을 때에는 촌지 없애기. 그렇죠. 얼마나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었습니까? 신선했죠. 그리고 사학 비리를 없앤다. 예. 이런 것을 둔갑시켜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참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필을 시켰는데 진짜 숨어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공산주의 이론을 여기다가 주입시켰다는 것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전교조의 조직체계를 보면요. 진짜 예. 무섭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전교조의 조직체제를 보면 1본부 16지부 282지회 9600
6,600여 개의 본회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육부 행정체제를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할 때 교육부가 하나잖아요. 예. 교육부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부예요. 전교조에.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시도교육청 있죠. 시도교육청이 16개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16지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시군구교육청이 몇 개냐면 282개 지회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282 지회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각 지역에 단위 학교 있잖아요. 예. 그 학교가 9,600개예요. 그러면 분해를 조직해서 9,600개의 거기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읽어보면 거기 교육부 교육행정 단위 예, 그 단위로 교섭을 대응하고 저들이 그 맞대응할 조직을 1대1로 만든 거예요. 1대1로. 일본부에 하나, 16지부. 그래서 거기 시도교육청하고 맞짱뜨고 시군구 교육청하고 282지회하고 이게 또 맞당 이렇게 맞붙일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하고 무서운 핵심 세력이 뭐냐면 행동 조직이 분해예요, 분해. 학교 안에 단위 학교 안에 요 핵심 멤버들이 몇 명씩 구성되냐면 5명이 돼 있어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교와의 대응 교섭을 목적으로 해서 특수 공동체로서 끈끈하게 요게 조직이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이 말단 조직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위로 하향 상부에게는 절대 복종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가지고 요 사람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5명의 핵심 멤버들이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다 교사들을 포섭하는 거예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교사 포섭, 예. 공개 투쟁, 예. 조합원 연수, 예. 가리고 세뇌시키는 거예요. 예. 예. 활동을 통해 조직을 강화시킨다. 네. 이렇게 무서운 조직이 전교조예요. 그런데 여기 핵심 운영 방법을 보면요. 전교조의 핵심 운영 조직이 거기 나오거든요. 한번 왼쪽을 한번 목사님 읽어보세요. 의사결정기관 그거 말하는 거죠? 네네. 전국대의원대. 전교조의 핵심 운영 조직 그 큰 타이틀 보고요. 네. 거기 보면 의사결정기관, 네. 전국대의원대, 네. 중앙위원회, 네. 전국대의원대는 전교조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 네. 모든 의결을 공개투표 북한식 약 500명. 그 오른쪽에 있잖아요. 네. 오른쪽 저 사진 있죠? 네. 저거 할 때 공개적으로 난 지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위원회, 예. 전국 대의원대에서 결정한 사항 집행을 하는데 예. 약 100명 예. 집행기구 중앙 집행위원회. 그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중앙 집행위원회. 예. 그 밑에 8명에서 집행기구 있잖아요. 10명 정도로 구성되며 투쟁 방향과 실천을 계획하고 전략 전술을 만드는 사실상 전교조로 움직이는 핵심 조직이다. 예. 상임 집행위원회, 사무처, 정책실, 편집실 존재한다. 예. 중앙 집행위원회는 철저하게 비밀 조직으로 운영. 예. 운영 교사 교차사가 뭐예요? 이제 조금 교차. 이따 설명할게요. 예. 조직이 참실련 예. 등 극좌익 핵심 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 집행위원회는요. 이 전교조의 중앙집행위원회의 그 조직은요 실질 핵심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그 핵심 조직은 비밀 조직이에요. 비밀 조직이라 조합원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상부의 어떤 핵심 세력들이 다 비밀리에 쫙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 그들이 다 움직이는 거죠. 누가 저 속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데. 전교조 핵심 세력에 그 보면은 넘겨서 보면 제가 보세요. 교차사와 참실련이 있는데 386 운동권 세력에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NL 친북 세력이죠. PD파 친중 세력이죠. 조합원들조차도 모르는 폐쇄적인 비밀 조직이 바로 전교조의 핵심 세력의 교차사와 참실련이에요. 그 참실련이 뭐냐? 참교육 실천연대. 한번 읽어 보세요. NL 계열. 예. 1980년대 초 YMCA 흥사단 등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공개 조직으로 시민운동, 개혁운동, 친북 성향이 강함
현장의 대중 정서 중시를 한다. 그래서 이 NL 계열에도 그 전에도 보면 그 문재인 때 네. 비서실장이 누구였죠? 비서실장 임종석이죠. 임종석이죠. 네. 임종석이는 NL이에요. 아, 예? 네? 그 뒤에 누가 됐죠? 임종석이 끝나고 비서실장? 예. 네. 강두근가 되지 않았어요? 그 또 하나 있었잖아요. 그 친구 그 친구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 친구는 PD예요. 아. PD 계열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정치도 NL과 PD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그 NL 계열의 참신련은 NL 계열으로 있는데 교차사 있잖아요. 교차사가 뭔가 거기 설명 나왔죠. 교차사 교육 노동 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 예. PD 계열, 예. 민중 민주주의 주장, 레닌주의 예. 자익적 성향, 예. 비합법 지하 조직으로 현장에 투입돼 활동, 과감한 선도 투쟁을 중시한다. 예. 강성파라. 예. 그래서 이 참신련은 친북 세력인데 개혁을 앞세우면서 친북 성향을 가지고 나가는 그래도 여기는 좀 그 좌파 중에 그 온건파. 그 다음에 교차사는 친중 세력으로서 아주 강경 그룹이에요. 강성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이 이 정도 됐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예? 그 밑에 보세요. 핵심 세력 구성원 거 한번 읽어보세요. 약 1,000명 정도이고 그들과 연관된 활동가가 1,000명을 합쳐 약 2,000명이 전교조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예. 본부, 지부, 대의원 등 모든 직책을 맡아 활동한다. 전교조의 권력을 독점하고 전교조의 있다. 권력을 다 독점하는데 핵심 구성원이 1,000명이고 활동하면서 막 데모하고 선동하는 그룹이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합치면 2,000명이죠. 그러니까 2,000명이 전교조의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그 외에 교선보연대 교선보 연대가 뭐냐면 교장 선출 보직제와 학교 자치 연대. 예. 그래가지고 새로운 힘 등의 소수 세력이 존재하는데 그 이게 참 여러분 이 전교조가요 좌익 이적 단체예요 이적 단체. 그러니까 대통령도 지난번에 때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 하는데 대한민국의 교육이 진짜 문제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책 쓴 것 가운데 바보야 교육이 문제야. 이거 우리 학부모들도 몰라요. 그냥 가서 그냥 맹목적으로 선동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데 왜 좋은 교육 한다는데 이러냐. 근데 그 안에는 그 보내라고 하는 핵심 멤버 다섯 명들이 학교마다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교조가 그 하나 넘겨서 보시면 전교조가 좌익 이적 단체인 이후 첫 번째로 보면요 민주 집중제를 주장하고 있어요. 민주 집중제. 그러니까 여기들 꼭 민주 얘기하잖아요. 예. 민주주의 민주. 그런데 민주가 이게 인민 민주냐 자유민주냐 자유민주냐 개인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자 민중 집중제를 한번 읽어보시죠. 민중 집중제는 북한 헌법에 명시된 북한 헌법 제5조 예. 공산당 운영 원리로 공산당의 권력을 집중 행사하는 제도다. 예. 소련, 중국, 북한 등 공산 사회주의 근본적인 운영 원리와 동일하다. 이게 예. 민주 집중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옆에 한번 설명을 했거든. 전교조 규약 중에서 운영 뭐 노동조합은 뭐 대중성과 계급성에 기초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 그 밑에 보면 네모칸 천원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민주주의와 집중의 원리. 예. 자주적 단결력을 고양하고 예. 관료주의를 배경하는 조직 운영의 기본 원리다. 예.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집중 원리라는 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기초를 완전 부인해요. 그리고 이거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민주주의 원리 나오죠? 비판의 자유와 소수 권리 보장, 예. 조직 활동과 정보의 공개, 예. 하부가 상부를 선출한다. 예. 그러니까 하부에서 이제 밑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집중 원리를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수는 다수에게, 예. 부부는 전체에게 복종한다. 하부는 상부에게 복종한다. 활동 보고미 정보에 집중.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것을 보면 대의 민주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전체주의. 예. 전체주의. 전체주의. 그, 예. 전체주의 혹은 이제 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뭐 헌법이라든지 입법 되어 있는 것들 아예 사법부고 뭐 행정부고 다 부인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소수는 다수에게 절대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걸 보니까 참 심각하죠. 그래서 이게 민주집정제가 뭐냐, 그걸 한번 보면, 자, 공산주의 국가의 운영 원리로 인민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권력을 집중시키는 제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민주주의에 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여기서 인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프롤레타리아, 노동자잖아요. 노동자. 저들이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권력을 다 장악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집중하고 있는데 밑에 보세요. 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중앙 집중제 아니 고우에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가장한 인민민주주의의 엘리트주의 독재를 의미한다. 네. 마르크스와 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중앙 집중제 복종을 제거하고 레닌이 제기하고 네. 레닌이 중앙 집중제의 문제 독재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민주 토론과 합의를 더하여 체계화하였고 이를 당 조직의 운영 원리로 채택을 했다. 네. 그래서 민주 집중제의 원리가 오른쪽에 보면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소수는 다수에게 복종해라. 그다음에 하부는 상부의 지시에 절대 복종해라. 그 밑에 뭐가 나와요? 개인, 예. 조직에 복종해라. 예. 개인, 부부는 조직에, 전체에 복종해라. 이게 민주집중제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우리 전교조에서 나오는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 그 집중제 하는 데를 볼게요. 넘겨서 보시면 이걸 보고 우리 한번 토론을 해봅시다. 소련, 중국, 북한의 민주 집중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왼쪽에 한번. 중국의 마오쩌둥은 네. 민주 집중제를 헌법에 명시했다. 네. 소수의 다수에 대한 복종, 네. 개인의 집단에 대한 복종, 네. 하부의 상부에 대한 복종, 네. 전당의 중앙에 대한 복종. 자. 마오쩌둥의 민주 집중제는 민주보다 집중을 강조한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중앙 집권에 다 복종해야 돼. 개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수에 다 복종해야 돼.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소련으로 보세요. 소련의 스탈린이 도입한 민주 집중제는 다음과 같다. 예. 당의 모든 영도 기관은 상향식 선거. 예. 당의 하부 기관은 상부 기관의 정기적 보고. 예. 소수는 다수의 하부 조직은 상부 조직에. 부부는 전체 지방은 중앙에 복종한다. 같죠? 예. 같죠. 전체주의네 완전. 예. 북한을 보세요. 북한. 북한의 헌법 제5조에는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명시했다. 예. 제5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는 모든 국가 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네. 설명. 예. 소수는 다수의 하부는 상부의 개인은 조직에 모든 성원과 조직은 중앙에 복종한다. 자, 이러한 북한과 국내의 이적 단체들이 요걸 그대로 본받아서 하거든요. 거기 넘겨서 보면 이렇게 되죠. 북한은 어떻게 돼 있어요? 소수는 다수의, 하부는 상부의, 개인은 조직의, 모든 성원과 조직은 어디에? 중앙에. 중앙에.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근데 전부 다 한 군데로 모이죠. 지금 네.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상권분립도 다 입법부도 다 망가졌어요. 민노총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민노총 소수는 다수의, 하부는 상부의, 개인은 조직의, 지방은 중앙의. 그리고 어디하고 같아요? 민노총이? 민주당하고 같다고. 같죠. 네. 민노총 산하에 있는 게 전교조잖아요. 네. 전교조는 어떤가 보세요. 소수는 다수의, 하부는 상부의, 부부는 전체. 자, 좀 보시고 설명 좀 해봐요. 나는 이거를 공부하면서 네. 대한민국의 교육이 이렇게 간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화된 거 아닙니까? 완전 공산화됐죠. 그러니까 지금 좌경화된 그 사람들을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국민의힘은 전사들인데
우리 아니죠 더불어민주당은 전사드리는데 비해서 국민의힘은 얼마나 나약해 보입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 민주주의라고 이처 말하면서 우리 공산 작용화되어 있는데 완전 거기에 우리는 붙여 있다고 볼 수밖에. 근데 저 그 전교조에 대해서요 정치권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 것 같고 제가 볼 때 정치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르는 부분이 태반인 것 같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이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극으로 몰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그러니까 지식인이 됐건 정치인이 됐건 일어서지를 못해요. 말을 못해. 막 뭐 뭘로 이렇게 테러를 해버리고 막 SNS나 이런 걸 갖고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뭐 좋은 것이 좋은 거지 이렇게 하면서 전사가 없다는 거죠. 싸울 전사가 지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모 의원이 이재명을 가리켜서 민주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쓰는 자체도 여기서 다 뿌리를 두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적단체, 반국가단체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교육계에서 일어나야지요. 그렇죠. 저 종교주가 봐도 이런 단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잖아. 그 윤석열이가 이야기하는 이적단체, 반국가단체가 뭐냐? 묻잖아요. 네, 네. 근데 왜 대답을 못해요? 공부들을 안 해. 공부들을 안 해. 그래서 이게 전교조가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은 이적단체임을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저게 지금 보면 북한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민노총 산하의 전교조. 이런 것을 보면서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보면 완전히 북한, 중국, 공산주의 사상을 그대로 도입해서 조직되어 있는 단체가 전교조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운영 방식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예. 두 번째로 한번 왜 전교조가 좌익 이정단체이냐 하는 걸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거기 보면 전교조의 운영 원리가 대중성과 계급성에 기초를 하고 있거든요. 대중성과 이 계급성에 기초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대중성과 계급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한번 그 밑에 읽어보시죠. 대중성과 계급성은 마르크스 레닌의 이론으로 공산주의 혁명 방식을 의미한다. 네. 특히 대중성은 마오쩌둥의 중요한 실천 이론으로 그는 가장 먼저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며 농민 대중들의 지지를 얻는 데 주력을 했다. 네. 그러니까 대중들이 선동을 해서 대중이 저들을 지지해야 된다는 얘기 있고요. 네.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보면 거짓말로다가 뭐 비상계엄령 선언한다 뭐 한다 하는 게 저들이 얼마나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길래 저들은 자꾸 그런 말을 해서 비상계엄령이 일어나게끔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동력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난 이런 의심이 가더라고요. 아니 전 목사님이 맨날 거기 가서 얘기를 하는데 아 뭐 김대중이 어떻고 저렇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 사람들이 왜 지금 나오지도 않은 얘기를 계속해서 비상계엄령 계속 그거 아니다라고 해도 계속 우기거든. 예. 그 말은 뭐냐면 비상계엄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혁명적 사건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난 이런 의심이 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을 가지고 그 김민석 그 국회의원이 그걸 주장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증거를 대라. 증거를 못 대잖아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증거를 못 대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 사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믿더라고요.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지요. 이것이요. 근데 이것이 거짓말도요. 한 번 거짓말하고 또 두 번 거짓말하고 계속 거짓말하면은 자기도 국민의 믿지. 내리 속에서 세리되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믿어버린다. 그럼요. 거예요. 거짓말을 천 번만 하면 자기 자신이 그걸 사실로 믿어버려요. 강 목사님. 네. 왜 저들이 자꾸 이렇게 비상계엄령 왜 저 짓거리를 해요? 지금 야당에서 비상계엄령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첫째는 정서 속에 내리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이
연막을 터뜨리는 것과 똑같다. 그 내막에는 반드시 저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아니 난 이렇게 생각해. 뭐냐면 아니 만약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국가적 총체적인 위기가 왔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그러면 그 국가적인 위기가 지금으로 보면 뭐겠어요? 이재명이가 10월 달에 뭐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났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광훈 목사가 이야기한 대로 광화문으로 튀어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지. 그러면 국가가 위기에 빠져. 그럼 비상계엄령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럼요.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생각해보면은 이재명이가 이걸로 인해서 어떤 이제 사건이 터져.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제 촛불 들고 나왔는데 횃불을 들고 나올까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그럼 국가가 위험에 빠지는데 비상계엄령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우리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아이들 어린애들까지 교육을 저런 식으로 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대중성을 자꾸 선동을 하는 거예요. 대중성 있게.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에서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대의민주주의니까 당신이 나라를 잘 이끌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입법부는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뽑아준 거잖아요. 뽑아줬는데 저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대통령을 탄핵하냐고. 사사건건 탄핵하고 입법부 뭐 허다못해 입법부라는 그 한 단체가 사법부도 마음대로 주물르려고 그러고 행정부도 마음대로 주물르려고 하고 아 요즘에 보니까 국무총리가 아주 참 점잖고 얌전하신 분이 소리치면서 제대로 가르치더구만. 그 왜 그러냐. 그야말로 참 교육을 하고 있더라. 네. 부정선거로 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옛날에는요. 어제 김대중 센터에서 문재인이하고 그 누구야 임종석이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딱 이제는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네. 딱 선포했잖아요. 네. 두 개의 나라로 가겠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아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이하고 임종석이가 딱 화답을 하잖아요. 이제 통일 얘기하지 말자. 두 개의 국가로 가자. 옛날에 이런 마음이 속으로는 있어도 숨겼어요. 근데 지금은 딱 드러내잖아요. 그렇게 가야 된다. 김정은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본 그 밑에 내가 댓글도 읽어보고 그러면은요. 그렇게 나와요. 국민들이 세뇌가 돼가지고 아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 두 개 나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대중성을 저들이 자꾸 하면서 촛불이다 뭐다 혁명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띄워주면 계급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그래서 대중성과 계급성. 그 계급성이 뭐냐 마르크스가 주장했거든요. 맨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 보세요. 마르크스는 인간성이란 바로 계급성이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계급성은 프롤레타리아를 말한다. 예. 프롤레타리아라는 것은 노동자. 그렇죠? 인민이야, 인민. 인민을 저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 전교조가 어느 사상을 따라가고 있느냐? 운영 원리가 대중성과 계급성인데 이게 바로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마르크스의 사상. 이런 것들에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지금 교육이 정상적입니까? 교사들이 지금 이런 전교조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식 있는 교사들 일부는 전교조에서 탈퇴를 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학교 선생님들한테 네. 이 전교조에 대해서 많이 좀 물어봐요. 학교에서 어떠냐. 선생님들은 정말 그 전교조 때문에 학교 운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무슨 조금 어떤 문제만 있으면 물고 늘어져 보니까 네. 교장도 하기가 힘들고 그렇죠. 선생님들도 다 이제 공산주의처럼 서로 이렇게 감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못해. 네. 그 안에서 내부에서 그렇게 못하는데 지금 MZ세대는요 이 정교조에 가입을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MZ세대의 그 교사들은 지금 탈퇴하는 사람들이 점점 네. 늘어나고 네. 그리고 이 전교조의 실체들이 이제서 밝혀지기 때문에
이제 교사들도 바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아, 전교조가 이 우리 교회 저 학교 안에서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탈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탈퇴가 많아지는데 네. 거기도 다 딴 게 조금 이따 나오니까 한번 보자고요. 네. 전교조 규약 중에서 보면 노동조합은 전교조 노동조합 대중성과 계급성에 기초한다 그랬죠? 네. 그 대중성이라는 아까 얘기한 전체주의로 가는 겁니다. 네. 자유 대의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계급성이라는 건 이제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교사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노동자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야. 교사들이. 근데 진짜 노동자입니까? 아니지. 그런 노동자가 어디 있어요? 뭐 의사도 노동자입니까? 지금 그렇게 들어가고 공무원도 노동자입니까? 아, 심지어는 네. 목사들도 노동자라고 하는 놈들이 있어요. 어, 지금 있죠. 어? 성직이 아니죠. 어, 성직이 아니고 네. 목사들도 노동자다. 그러면 교사 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의사들 그다음에 목사 이게 공무원들. 이제 노동자로 스스로를 전락시켜요. 자기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얘들을 보면은 여기 이제 전교조 규약을 보면요. 그 노동 계급의 이익으로 통일시켜 나가는 거야. 우린 노동자다. 그래서 쟤들이 왜 그렇게 주장하냐면 데모하고 뭘 해도 자기들의 수당을 더 받고 뭐 돈으로 다 모든 걸 계산해 버리거든요. 이제는 노동자니까. 그리고 민주주의와 집중의 원리 한번 읽어 보세요. 민주주의와 예. 집중의 원리. 예. 자주적. 오른쪽. 예. 자주적인 단결력을 고양하고 예. 관료주의를 배격하는 조직 운영의 기본 원리다. 그러니까 이게 대의민주적 관료주의라는 게 다 위에 보면 이렇게 다 서열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다 배격한다고요. 그래서 민주주의 원리 이게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여기서 말한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그 인권을 존중해 여기는 게 아닙니다.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거기서 보면 비판의 자유와 예. 소수의 권리 보장 예. 조직 활동과 정보의 공개 예. 하부가 상부를 선출한다. 예. 집중 원리 예. 소수는 다수에게 부부는 전체에게 복종한다. 하부는 상부에게 복종한다. 활동 보고 및 정보에 집중을 시킨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직을 한 다음에 저들이 실질적으로 하부가 상부를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부를 강화시켜야 되잖아요. 하부를 강화시킨 게 뭐냐면 분해라고 아까 얘기했죠.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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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서 보시면 넘겨서 자 여기 보세요. 공산 조직과 예. 동일한 분해라는 특수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교조가 자익 이전단체 단체인 이유는 세 번째가 분해를 운영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 가서 아까 얘기한 거는 대중성과 계급성 프롤레타리아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 예, 노동자 뭐 이렇게 해서 인민을 위한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분해라고 하는 거 보면 공산 조직하고 똑같아 이게. 자 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교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조직으로 예. 전교조의 꽃이라 불리며 예. 가족의 동지애로 끈끈하게 묶어 철저한 결속체제를 유지한다. 예. 남녀노소 혼합으로 5명으로 구성 분회장 총무 조직 교선 편집하고 학교 교장 대응 및 교섭 활동 조합원 세뇌 투쟁 활동을 벌인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교장하고 맞짱 뜨는 거예요. 예. 저기 보면 이제 5명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회 안에는 5명씩 구성돼 있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학교마다 네. 다 분회가 있다 그러니까 그 네. 우리나라가 9,600개 학교 안에 네. 이 분회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그 우파에 뭐 쉽게 말하면 보수의 교육감을 뽑는다 이게 녹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 마을 식구들이 이번에 정광훈 목사님이 힘을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교회들이 정신 바싹 차려야 돼 이번에는요. 이렇게 안 되면 이 우리 서울의 교육감 제대로 뽑아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저는 그 이번에 교육감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째로 우파에 속한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단일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 만일에 단일화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내 입에서 막 험한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근데 이번에 그 박선영인가 그분이 안 나온다고 했더라고요. 예, 예, 안 나온다고 했죠. 그 전에도 안 나온다고 그러고 또 나왔었고. 또 나왔어요? 예, 맞아. 지금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 단일화를 처치시켜야 되고 예. 그다음에 뭐냐
우리 자식들과 손자들을 위해서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전 국민들에게요. 전교조가 무엇인가를 알려야 돼. 그러면 이거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들이 알려야 되거든요. 예, 예.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교인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부지런히 알려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이요. 알고 있는 사람도 이걸 말을 못해요. 교회 안에 전교조가 있거든요. 예. 교사들 가운데 전교조 회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지. 그런데 예. 목사님들이 그러면 그런 눈치 보다가 나라가 다 넘어가 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런데 예. 이 분해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조직이냐면 자 넘겨서 한번 보시면요. 넘겨서 보세요. 분해의 특징을 한번 정교조는 분해를 통해 조직의 결속 내부 탄속을 위한 의식과 작업의 기초 토대를 마련했다. 사이비 종교와 유사한 체계로 조합원들은 이 공동체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딱 들어가면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북도 그러잖아요. 매월 원래의 격주의 체육대회 행사 야유회 식사 환영식 때 수많은 모임으로 학교 생활을 분해 중심으로 만들고 조합원 가정의 대소사까지 챙겨서 가족 공동체를 만든다. 네, 계속 모임을 갖고 등산도 가고 야유회도 가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떨어질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보면요 조합원들끼리의 결혼율이 조합원은 39.7%. 활동가들끼리 몇 프로예요? 네. 51.9%가 조합원 부부예요. 이렇게 그들이. 그런데 제가 책을 읽다가 이 자료를 찾으면서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만약에 이 가운데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누군가가 탈퇴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탈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술을 많이 먹인답니다. 술을 많이 먹여서 그래가지고 성교섭까지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탈퇴를 예방하는 거야. 너 그래? 가정 너 이런 짓 했잖아. 가정에 알릴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 서로 네. 감시 체제로 가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전교조의 이 분해가. 이게 굉장히 무서운 조직이에요. 하부 조직이 끈끈하게.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게 되면 교장도로고도 막 충돌이 일어나고 학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간섭을 못해요 여기에.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가장 지금 몸살을 앓는 것이 전교조들 때문입니다. 전교조들 때문에. 예. 자 이런 걸 보면은 분해라고 하는 걸 보면 완전 이게 이 북한식의 이런 조직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건 뭐 사이비 종교보다 더 끈끈한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완전히 이게 이적단체로 봐지지 않아요? 어때요? 이 지금 내용대로 하면 네. 우리가 그 공산주의 이론에서 나오는 네. 그 이론을 저건 제가 볼 때 어디 이북에서 그대로 규약이고 뭐고 다 보낸 것 같지 않아요? 그 위에 지령을 받고 있는 것 같죠? 그래. 예. 그래서 똑같은 지금 형태로 가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전교조가 자익 이적 단체인 이유를 또 네 번째를 한번 보면요. 네 번째 보면 거기 보면 민노총 산하 전교조의 전신이 남조선 노동당의 사상과 이념을 계승한 전평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선 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전국평의회.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이거 북한 지령 받는 거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전평은 전평이 뭐냐? 조선 노동조합 전국평의회예요. 이건 이북을 말하는 거죠. 전평은 노동자 농민을 선동하여 결성한 좌익계의 노동단체로 조선민주주의 청년동맹과 더불어 조선공산당의 양대 세력이다. 전평은 명예의장으로 모택동 김일성 박헌영 임명.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전평이 우리나라 지금까지 역사적인 것에 보면은 방화를 한다든지 테러를 한다든지 파업을 한다든지 폭동을 한다든지 이런 투쟁을 한 근거가 다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대구 폭동, 27 폭동, 510 총선 방해, 여순 반란 사건,
그 여순 반란 사건 같은 것도 여학생들 시인하고 군인을 유인해서 그 살해했거든요. 살해. 그러니까 정부 군이 헌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렸고, 제주 4.3 폭동에는 김달삼 있잖아요. 김달삼. 네. 김달삼이가 그 당시에 교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대부분 교사 출신으로서 이제 학생들까지 선동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전평이에요. 그 전평을 우리가 보면, 넘겨서 보면 설명이 나오는데,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가 전평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1945년 11월 5일에 결성한 조선공산당 산하의 노동운동단체로서 조선인민공화국 지지, 미국 적대적 핵이 등 극좌 정치적 활동에 대한 미군정과 우익의 탄압으로 1948년 8월 10일 이후에 해방됐다. 해방과 정부 수립과 더불어 해방됐고 해산됐거든요. 해산이 됐다는 거죠. 막강한 네. 노동자들의 조직을 가지고 출범한 전평은 당시 공산 진영과 민족 진영의 대결에서 공산 진영의 전위대 역할을 수행하였다. 전평은 서북 청년회를 중심으로 한 민족 청년들과 결렬한 투쟁을 벌였다. 네, 이 당시에 했죠. 전평에 대응할 만한 민족 진영 노동단체 대한 노동 총연합연맹은 이승만이 1940년 3월 10일에 결성했다. 그래서 이때 요게 이제 대한노동총연맹이 네. 이제 한국의 그 좌익 세력과 대응하는 노조예요. 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한국노총이었거든요. 네. 한국노총은 사실 지금도 온건한 편에 속하긴 하지만은 민노총하고는 다르죠. 근데 원래가 이게 우익단체로 이게 출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전평이라고 하는 단체가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사상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게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전교조가 이제 자기 이적잔태인 이후에서 이제 전평의 사상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섯 번째로 이적 전교조가 이적단체인 이후에 보면 여기 그들의 교육 이념과 교육 목표가 결국은 공산적과 통일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밑에 보십시오. 이게 전교조 창립 선언문에서 내포된 숨은 의미 네. 세 가지예요. 민족 교육, 우리 민족끼리 조한미군 철수시켜 국방 안보 해체 적과 통일하자. 네. 민주교육, 자유민주주의 비판, 노동자, 인민, 계급, 투쟁으로 인민민주주의 완성. 네. 인간화 교육, 참교육이라고 주장하고는 공산혁명 교육으로 연방제 통일을 하자. 네. 이게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화 교육이라는 그 창립 선언문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민족교육 만세, 민주교육 만세, 인간화 교육 만세 이런 걸 가지고서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적화 통일을 위해서 공산 적화 통일을 위해서 조직되어 있는 좌익 이적 단체가 전교조예요. 볼수록 어떤 생각 듭니까, 강 목사님? 저는 볼수록 막 무섭다. 한마디로 그냥 소름이 돋네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저런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게 바보야. 전교조가 문제야 그랬잖아 지금. 근데 이 전교조가 결성이 되면서부터 완전히 교육계를 장악해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교육계를 장악해버리고 또 이 출신들이 또 어디로 언론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또 언론, 사법, 다들 입법 다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전교조의 교육 이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교육 이념 여기 보면 쟤들이 강조하는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위에 이제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나오는데 전교조는 인간관계에서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강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개인. 하나님도 천하보다 한 생명이 소중하잖아요. 개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공동체도 사실은 개인을 존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개인을 희생시키면서 공동체를 발전시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사파의 대표적 가치 이념이 뭐냐? 개인을 무시해요. 공동체에 해를 입히면 개인을 죽이는 거죠. 공동체를 위해서
뒤에서 죽여도 괜찮고 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렇죠. 네? 우리 단체를 무너뜨리면 넌 죽어야 해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이 주장하는 게 두 번째가 뭐냐면 교육의 주체는 교사다. 네. 이게 전교조의 교육 이념이야. 교육의 주체는 누가 돼야 되죠? 학생이죠. 그리고 교육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주체는 누가 돼야 돼? 부모가 돼야 되죠. 그렇지. 우리 아이 교육을 위탁해 준 거잖아. 교육을 좀 잘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저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 주체는 교사라는 거야. 그리고 교육권의 주체는 학부모다. 이게 맞는 건데 공교육을 위해서 국가에 위임한 것이지 이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저들은 전교조는 다 부정해버려.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 아니다. 학부모가 위임한 것도 아니다. 공교육을 위해서 국가가 우리에게 맡겨준 것도 아니다. 교육의 주체는 우리다. 우리 교사다. 이게 전교조의 교육 이념이야. 이러니 교육을 제대로 시키겠어요? 국가의 주체가 국민이 아니고 공산당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보세요. 교사의 교육권 일체 간섭 금지. 예, 저들이 주장하는 거. 예. 교사가 뭘 가르치든지 간섭하지 마라. 교육권 일체를 간섭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교육 행정 통제받지 않음을 저들이 이렇게 시도하는 거죠. 우린 통제 안 받는다. 우리는 자유다. 우리는 별도 조직이다.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십시오.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 권리. 예. 그러니까 교육 커리큘럼 짜는 것도 교사들 마음대로인 거예요. 여기 자신들의 공산 사회주의 이념을 가르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들이 이런 권리를 주장해요. 이게 참교육이에요. 참교육. 그 밑에 언더라인 쳤잖아요. 예. 거기 보면 학교 교육의 결정권에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조건을 마련하여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누가? 전교조 교사가. 그 밑에 보세요. 교사의 교육권. 교사의 교육권은 학부모나 교장이나 국가로부터 어떠한 간섭이나 통제도 받음이 없이. 예. 그러니까 통제 안 받겠다. 이게 학교에서도 교장이나 국가로부터 누구 간섭 없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교육이다.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전교조. 전교조는 참교육을 표방하면서 교육에서 시키려고 노력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자기들의 이념적인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니까 이들의 교육 속에는 뭐가 되냐면 공산주의 이념,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교조의 참교육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 참교육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뭐 예를 들어서 우파 진혁이나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뭉치고 네. 또 학교 안에도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을 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없잖아요. 없죠. 정치단체도 없고 교사단체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교육계를 점령하는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이런 단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알아보니까 그전에는 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네. 그 여성가족부나 복지부에서 교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유치원이라든지 유치원은 물론 교육부가 하는데 어린이집도 다 교육부로 들어갔더라고. 그게 예. 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핏덩어리 때부터 이게 전교조를 깨트려버리지 않으면 말이죠. 이 대한민국은 공산화된 거예요. 국민의 의식은 교육에서 비롯되는 건데 지금 벌써 우리 장 목사님 이야기대로 어린이집부터 교육청에 들어가서 또 유치원은 물론 지금 모든 것들이 그렇거든요. 지금 이 작용화되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이제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변의 네. 교회에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을 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압박했겠죠. 근데 이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었어요. 만들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나 이런 데에서 신앙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았던 것들을
이제는 하라고 해도 안 하고 반납을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국가가 이 정교조 사람들이 유도를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다 넘어가 본 거죠. 그러면 교육의 그런 수장, 교육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지금 시급하게 교육부에서 해야 될 일이 이런 문제인데, 사실 교육부 장관이 지금 정권이 바뀐 지가 3년이 되어가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나도 몇 번 얘기를 해봤는데 네. 할 수 있는 게 없대. 지금 이제 다 교육 그 교육감 그쪽으로 다 이렇게 넘겨줘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참 지금 걱정이다 이게.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운 그 학교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도 사실은 인성교육이든지 영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교목제도, 그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리 지식을 저들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개혁을 시켜줘봐도 마음과 생각이 비뚤어진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저들의 영성과 인성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군대도 군목제도를 도입했고, 그 다음에 교도소도 형목제도를 했고, 학교는 교목제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들을 제도를 아예 없애버렸더라고. 좀 없어서 네. 목사란 말을 할 수 없고 네. 윤리교사나? 윤리교사나 도덕교사로 네. 전환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에 공산권에 들어가면 목사라는 명칭을 못 쓰고 예를 들어 뭐 교수니 뭐 사업가니 이렇게 들어가서 목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백주에 지금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딱 벌어졌을 때 교회나 또 학교나 이런 데에서 무슨 이야기냐, 윤리교사가 뭐냐, 목사지, 그렇게 하고 이걸 들고 일어나서 싸워야 되는데 이걸 싸우지 않고 이걸 그냥 수용하고 가버린 것이 교회 책임이라는 거죠 저는. 지금 학교마다 사립학교의 거의 70%가 기독교 정신 위에 사학 이념을 두고 학교 교육을 시도해야겠다라고 시작한 사립학교 70%가 크리스천 학교입니다. 그런데 사학 이념을 우리가 심을 때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그 이념을 학생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서 이들로 하여금 나와 같이 이 은혜를 사회에 환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교육 제도로 갔으면 좋겠다고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그리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성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인격적이고. 그러니까 영이 살아야 인성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들어보니까요. 강남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 무슨 그 정교조의 사람들이 주로 하는 혁신학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하는데 학부형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데모를 했다는 거예요. 네. 하지 못하도록. 네. 그러니까 그걸 결국은 실행을 못했대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학교에 정교조 교사가 있으면 학교 앞에 가서 데모를 해서라도 정치권들이 연합을 해야지요. 같이 교회가 같이 연합을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참교육, 그들이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이 참교육, 거짓 교육을 지금 참교육으로 둔갑시키고 인민민주주의를 갖다가 자유민주화라는 명칭으로 민주주의. 둔갑을 시켜가지고 지금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저는 왜 우리가 10월 3일 날 이렇게 모이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냐면 10월 3일 날 왜 모여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교회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네, 목사밖에 없거든요. 근데 목사가 오히려 이런 일을 뒤에서 방관하고 또 뒤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방해하고 욕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빨리 깨어나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과 비리와 잘못된 정치권에 대해서 저항 운동을 시작하니까 이제 전광 목사님이잖아요. 네. 그 일로 인해서 이제는 한국 교회가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드러나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이번 10월 3일
우리 1천만이 모여서 1천만이 함께 더불어 이 부정, 부패, 또 비리, 잘못된 우리 교육들, 이런 한국의 모든 교육제도나 이런 것들을 좀 쇄신하고 바꿔갈 수 있는 동력으로 삼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강은식 목사님. 네. 손주 있죠? 네, 있죠. 쟤네들이 저런 교육 받으면 어떻겠어요? 열불 나고 천불 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전 목사님은 손주가 굉장히 많죠. 네, 몇 명이나 돼요? 8명이나 돼요. 8명. 다들 그 교육받고 있잖아요. 네, 다 받고 있죠. 지금. 그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아, 근데 그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학부형이잖아요. 네. 그 학부형에 들어가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거기 있으니까 네.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가 보니까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엄마들이나 이런 이제 교육의 주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슨 학부형 회의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서 그런 것에서 잘못된 것을 알리고 싸우고 그러면서 해야 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학부형들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해야죠. 네, 들어가서. 지난번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네. 영화가 있었잖아요. 박주지만은 네. 우리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영화를 딱 보더니 할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저걸 보니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광, 이승만 대통령이 정광 목사님도 네. 그 애국운동을 하게 되었던 불이 나게 된 것이 애누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아들이 네. 학교에 갔다 오더니 부시 대통령 그걸 사진을 딱 올려놓고 거기다 칼을 꼽아 눈에다 칼을 꼽아놨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그게 선뜻합니까? 근데 그것을 누가 가르쳤냐? 정교조 선생님들이 그걸 가르쳤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미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증오심을 일으켜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놔버리면 이북에서 지금 가르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전교조의 주요 활동 전략을 좀 보면 넘겨서 한번 보시면요. 얘들이 주장하는 거 보면 첫 번째가 단체 협약안을 주장하며 교원 평가제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적격 교사, 무능 교사를 퇴출시키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가들이 거기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아이들에게 질이 높은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질이 떨어지는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민노총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저희. 그렇죠. 예. 민노총 산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교원평가제도 2010년 3월부터 전국 초등고 학교에서 시행 중인데 이런 것을 못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학에 가서 그 학생들 강의를 했거든요. 강의 하고 나면 이제 학기가 끝나고 나면 평가제를 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해서 하니까 아, 나도 가서 강의하는데 그 준비가 소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지. 아이들에게 충분히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교원 평가제라고 하는 것은 교원 스스로 자신에게도 발전할 기회가 되는 거고 또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유익이 되게 하는 건데 저런 게 없으면 안 되지.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뭡니까? 교사는 노동자라 주장한다. 네. 교사는 의무와 사명감과 희생으로 존경을 받는 것이다. 네. 그러나 노동자로 전락을 시켜 숭고한 교육 현장이 물질적 기준에 함몰되어 교권을 추락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시간이 돈이야. 수당들 더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교사는 어떤 의무. 내가 미래의 대한민국의 좋은 일꾼들, 산업의 어떤 새로운 그 좋은 인재들. 이런 사람들을 키운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서 좋은 인재를 키워내는 선생님들이 돼야 되는데 우린 노동자야. 막일하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미래의 어떤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선생들을 알기를 뭐 겸병같이 알죠? 겸병. 겸병이 뭔지 알아요? 겸병? 네. 똥? 개견자 떡병자 개견자 떡병자 개떡이다 이게 개떡 그러니까 이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가 뭡니까? 공판투쟁을 저기에 조산 노동자라는 네. 이 교육이 학교에서부터 저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교회까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사실은 교사라고 하는 것은 의무보다 더 중요한 게 사명이거든요. 네. 나는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참된 교육을 통해서 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그 인격과 정서와 모든 것들을 바르게 우리가 세계관, 역사관 다 심어줘서 그러고 가게 하는 이래서 생명을 바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노동자가 되어지니까 하나의 모든 것들이 다 계산으로 그래서 옛날에, 옛날에도 이렇게 보면 교사, 목사, 의사 다 사자를 선비 사자를 써주잖아요. 그렇죠. 스승 사자를 선비사가 아니고 스승 사자를 써서 그분들을 존대하고 우기여기고 그렇게 그 안에 소명감도 있고 사명감도 있고 이거 있었는데 아 심지어 교사뿐만 아니고 저 영향을 받은 아 목사들도 말이요 자기들을 노동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역자들이 사명자라고 하는 생각을 잃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가슴 아픈 일이 지금 젊은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도요. 아 이번에 보지 않습니까? 어떤 전도사가 대법원에다가 해가지고 자기 월급 안 준다고 그 뭐야 저기 저 얼마를 노동부에 노동부에 해갖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돈 주라고. 그러니까 그 소명감과 사명감. 아 돈이 없어도 우리 목숨 걸고 가서 해야 되잖아. 그렇지. 예, 그게 사명이지. 의사도 마찬가지고. 이 저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걸 스스로 교사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노동자로 격화시켜가지고. 근데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전교조 교육으로 인해서 그렇죠. 우리들한테 밀려오는 거예요 지금. 다. 지금 뭐 의사들도 사명감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에 와서 보면 뭐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권은 다 사라졌고 교회에서도 이제 영권은 사라져가고 있어요. 네. 가슴 아프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공판 투쟁, 법을 무시한다. 공판 투쟁은 좌익들이 법을 이용하는 전략으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다. 고소 고발을 남발하며 대응이 어렵게 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을 무시한다. 네. 아 저것은 우리 장 목사님이 당사자 아니에요. 그 피해 입은 당사자. 네, 학교에서 사실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짓들을 하냐면 우리는 대안학교거든요. 네.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법인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예수마을교회 산하 대안학교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학교를 막 문제 있는 학교를 만들어서 교장을 교육청에서 내려보내더라고. 그런데 이거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보낼 수가 없어요. 사인이거든 사인. 그 내려보내.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이게 법인이 아니니까 이사회가 없어요. 그냥 교회 자체가 운영하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자기들이 이사회를 내려보내요. 관선 이사. 네, 관선 이사장을 내려보내고 이사를 내려보내. 근데 이게 와 보니까 불법이잖아요. 불법이니까 자기들이 학교를 법인체를 만들겠다고 만드는 거야. 법인도 아닌데.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냐면 설립자고 뭐고 다 바꾸겠다 그러길래 아 허라고. 그런데 나는 학교의 이 건물을 이사회 측으로 내놓진 않겠다. 왜냐하면 설립자도 없애버리고 다 없애고 지들끼리 하겠다는 거예요. 다 뺏어가겠다는데 내가 왜 재산을 내놔요? 그래가지고 좀 쫓아냈는데 107건, 103번에서 더 추가돼서 107번 고발을 당했지만 아직까지 하나도 고발 안 됐고 더군다나 국가권익위원회가 얼마나 개똥 같으냐면 거짓된 자들의 편을 들어서고 있어요. 불법자들의 편을 들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했더니 자기들이 임명한 건 또 철회할 수가 없대. 그런 짓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저 보세요. 고소 고발을 막 남발하고 아니, 막 정광훈 목사 보면 맨날 가서 조사받잖아요. 가서 그냥 무조건 가서 고발 고소해 놓고 또 고발해 놓고 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판 투쟁을 하는 거야. 법을 이용해 가지고 사각지대를 이용하고 겸허하게. 그러니까 고발을 위한 고발. 그게 웃기는 게 고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발을 한 사람이나 고소한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입증을 해서 사실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냥 고소나 고발을 해놓으면은 당한 사람이 그걸 입증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참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완전히 어려움을 주는 거죠. 교회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이전에 파파라치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방과 후에 이 아이들 부모들이 다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오고 할 데가 없어요. 애들을 모아가지고 애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때로는 뒤떨어지는 학업에 대해서도 좀 보충 교육도 해주고 이렇게 했다. 이게 고소 고발이 됐어요. 가르쳤다고? 네. 왜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냐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위로 막 고발하는 거예요. 네. 저도 뭐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선한 일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 전교조의 그 모든 거 하는 그런 것들은 학력 수준도 떨어뜨리겠지만 이들의 사상적으로 보면 헝가리 공산당하고 똑같아. 하는 걸 보면 넘겨서 한번 보시면요. 넘겨주세요. 자, 헝가리 공산당이 한 일하고 전교조와 똑같습니다. 그 헝가리 공산당 한 일 좀 보세요. 1940년대 어린 세대를 자경화시키기 위해 교과서를 수정하여 도덕과 애국심을 파괴하고 여기 뭐 잘 봐야 돼요. 도덕과 애국심을 파괴하고 예, 좌경화시키는 데 있어서 도덕과 애국심을 파괴한다는 교과서에 교과서에 그다음에 부모에 대한 권리를 음해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부모에 대해서 자식들이 고발도 하거든요. 예, 부모에 대해서 아주 인정을 안 해요. 부모에 대한 권리를 음해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난자반 교제로 성교육을 실시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진보적인 교육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하고 헝가리 공산당에서 하는 것과 이 전교조가 하는 게 똑같아요. 전교조가 한 일 밑에 보시면요. 전교조가 한 일. 예. 수정된 교과서로 애국심 사멸 및 역사 왜곡, 도덕 윤리 파괴, 양성 평등 교육, 포괄적 성교육 등.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덕은 우리 인간의 선한 양심의 기본이고 애국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국가관인데 이걸 다 파괴시키고 또 부모에 대한 권리, 선생님들이 교권에 대한 권리 다 무너뜨리니까 학교는 교권이 무너지고 가정에는 윤리가 무너져서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난잡화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교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의 교육은 전 정상으로 가야 할 아이들이 비정상으로 가게 하는 교육이 전교조에 의해서 지금 실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이 지금 사실은 국회의원들 뽑는 것보다도 뭐 시의원, 뭐 구의원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교육감이거든, 교육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철저하게 이번에 특별히 서울 요번에 교육감 선거를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하여튼 다 나가서 제대로 뽑아야 돼요. 내가 요번에 그 조전혁이도 만났거든요. 만나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정말 나라를 제대로 된 교육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도 해봐긴 했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우리가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나 광화문 세력들이 꼴통 보수로 몰려버린 거예요. 왜 그러죠? 애국심을 발휘해서니까 쟤들이 뭐래요? 애국심 사멸시키잖아요. 애국심 나라를 생각하는 걸 못하게. 역사도 이번에 왜곡하는데 우리 김문수 씨가 이 대한민국에 말이야. 어? 그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언제냐? 아니 1948년 8월 15일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1919년이 왜 1919년이야? 그렇게 올라가면 고조선부터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어거지로 막 땡깡을 부리고 행패를 부리고 있고 역사를 막 왜곡하고 거기다가 도덕과 윤리까지도 파괴해서 도덕 윤리도 선택 과목이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도덕책이 따로 있었고 다 있는데 지금은 도덕과 윤리는 선택이에요. 이전에는 필수였죠. 그렇죠. 필수였는데 지금은 선택으로 가고 그뿐만 아니라 예능, 음악과 미술, 체육도 역시 선택이에요. 그리고 넘겨서 보면 전교조 하는 짓까지 보십시오. 동성애를 지지하는 전교조예요. 자 옆에 뭐가 나와요? 깃발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나오잖아요. 네. 그게 뭐냐? 퀴어 축제에 저거 참가한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 성 가르치겠다고 결의문까지 발표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전교조예요. 교사들의 연합 조직이라고요. 이게 노동조합.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우리 학부모들이 또는 그 손주를 그렇게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만히 있냐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목숨 거는 전교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저게 평등법이라고 저들이 주장하고 나오는데 저 안에는요 27가지가 돼 있고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것도 차별금지법에 걸려요. 공산주의 싫어요? 이것도 차별금지법에 사상적 차별금지법에 걸려요. 그리고 남성 여성으로 구별해도 안 돼. 중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인데 혹시 방송실에서 그 안토니오 그람시의 그 11계명 좀 찾아보세요. 10월 26일 날 지금 우리가 그 뭘 한다고 그랬냐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반대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근본의 뿌리를 알아야 된다고요. 27일. 27일 날 10월 27일 날. 그런데 그 뿌리가 뭐냐? 여기 보면 공산주의로 가는 이 조용한 혁명 11계명을 안토니오 그람시가 뭐라 하냐면 진지전을 구축해라. 먼저 지역을 정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해라. 계속 촛불 집회와 가짜 뉴스를 막 지금 국회에서도 가짜 뉴스 만들잖아요. 사회를 계속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뭐 비상계엄령 온다. 그 결혼하기 전에 상관없네 대통령 영부인을 갖다 뭐 특검을 하라 뭐 아, 심지어 이번에 그 체코 그 원정까지도 응. 그 덤핑 쳐가지고 한국이 그렇게 한다 아니 그걸 우리나라에서 할 얘기입니까 그걸 그런데 이런 가짜 뉴스를 어? 국민들한테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광우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저 인천 공항 그 저기 저거 할 때 기억나시죠? 인천공항 준공할 때 저게 뭐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고 더 어쩌고 비가 세고 막 지금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이지 않습니까? 지금 10년째. 예? 10년. 그런데 이런 가짜 뉴스를 그렇게 퍼뜨리고도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요. 그것에 대해서 사과 한 마디 안지 않습니까? 네. 자, 여기 보세요.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이게 공산주의의 뿌리를 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인권조례 전교조. 그러니까 공산화를 가기 위한 내용이 저렇게 있는 거야. 세 번째 가족을 해체하라. 부모를 고발하고 일부 다쳐 페미니즘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죠. 여성 우월주의 말이야. 네 번째에 어린이들에게. 이게 지금 이게 뭐예요? 성교육. 성교육. 성교육 동성애 교육을 실시. 이게 포괄적 성교육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교육시켜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교회를 해체하라. 그런데 저는 이번에 하는 거 나쁘지 않다 이거야. 내 얘기는 하라 이거야. 그러나 일회성으로 되냐고 얘들은 진지전을 다 구축해놨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뭘로 가는 길이냐면 도덕적 부패 타락이 아니에요. 근본은 공산화로 가는 길을 쟤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걸 목사들이 못 봐. 동성애 반대한다. 그것만이 아니라 근본 뿌리. 그래서 얘기가 나라를 사랑한다면 10월 3일부터 나와라 이거야. 그리고 같이 하자 이거지. 우리도 적극 지지한다 이거죠. 동성애법 반대하죠. 거기다 감염예방법 이번에 상정시키잖아요. 교회 폐쇄법이에요. 앞으로 뭐 유행 뭐 감기가 돈다. 독감이 돈다. 예배드리지 마라. 그게 감염예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교회 해체하는 교회 폐쇄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타종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고, 네 인종차별 범죄로 규정하라 차별금지법,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법을 완전히 깨부시는 거예요 지금. 저게 우리나라 사법부를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 왜 저런 게 나왔느냐 보면 우리는 이게 보이거든. 안토니오 그람시의 공산주의에 관한 그 진지전을 구축하는 11계명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저건. 저 언제부터 우리가 주장한 겁니까? 복지정책을 강화해 공짜로 막 줘서 국민들이 노동력을 상실시키게 하라. 그 25만 원도 막 주자고 그러잖아요. 언론을 조종하고 매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지금 언론이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 보고합니까? 하나도 안 해요. 이번에 우리가 뭘 했냐면 부정선거로 나는 분명히 표를 찍었는데 왜 영표가 나왔냐. 부산의 금정구. 나는 분명히 찍었는데 왜 강서구 녹산동에 한 표가 나왔냐? 그래서 거기에 다른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자유통일당에 당비를 내고 진성당원으로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14명이 이번에 고소했어요. 기자회견도 하고 하나도 안 나와. 이거는 고발하고 달라요. 당사자들이 한 거야. 고소. 그러니까 이런 사법 시스템을 인정을 하고 이런 거 천하보다 한 사람의 그 주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걸 이번에 꼭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복지 정책 이렇게 언론을 막 매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약이라든지 중독, 음주 이런 것들을 막 홍보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사실은 우리 10월 27일 날 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하나의 아류인데 전 목사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본적인 뿌리를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 부분을 갖고 지금 이 일을 하는데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한 부분이 됐건 어쨌건 간에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날 양쪽에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10월 3일 날도 나오고 그날도 태극기 성조기 들고 다 같이 나가서 하고 그래서 이것은 하지 마라. 그렇게 같이 뭉쳐서 이 문제를 이렇게 같이 힘을 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니 그 얘기가 들리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날 태극기 들고 나오지 말라고? 그런 말을 어디서 제가 들었어요. 아 오늘 그 어떤 목사님이 아침에 전화를 하는데 거기서는 태극기 그 성조기를 들고 오지 마라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 그건 이제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들은 말이기 때문에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말도 안 되는 아니 그래.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은 것이 뭐 죄입니까? 그렇지. 어? 목사님 그게 죄예요? 태극기 들고 성조기 그것은 들은 것이? 구분을 좀 자기 나름대로 해보기 위한 수법이 아닐까. 왜냐하면 네. 광화문 세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지금 10월 27일은 일회성이든 또 다시 또 한 번 한다 하든 필요합니다. 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전광훈 목사님도 적극 우리도 여기 함께 참여하겠다라고 선포했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10월 3일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10월 혁명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0월 3일에도 한국교회가 200만이 아니라 1천만이 다 나와야 하고 또 10월 27일에도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또 우리 하나 되자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또 10월 27일에도 함께 나가서 한국 기독교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네. 근데 자, 저 우리 목사님 네. 이 좌파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해보면요. 교회에서 애국가 부르는 걸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난 그래서 이번에 사절까지 다 불렀습니다. 또 태극기 흔드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이게 젊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이게 전교조가 얼마나 이 뿌리 깊게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좌파라는 말을 싫어해요. 그렇지. 좌파. 네. 이렇게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목회를 하다가 보면 귀신 쫓아낼 때 있잖아요. 네.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너 사탄. 이 말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좌파 사람들은 너 좌파 이러면 얼마나 그분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네. 자, 그다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전교조에서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을 2021년 6월 27일 넘겨서 아까 거기 좀 넘겨주세요. 네, 여기 21년 아니 그 앞에. 네. 여기 보면 2021년 6월 20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촉구하는 만인 선언을 발표해요. 전교조에서. 네. 아까 저기에 우리가 그 안토니오 그람시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네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사회가 구성되고 국가가 바로 가기 위해서는 첫째 교육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 안토니오 그람시가 조건을 어떻게 약화시키고 있잖아요. 예. 네. 전교조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고 있죠. 네. 스스로. 이게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게 조건 확립이거든요. 그래 보훈을 우리가 알아야 스승의 은혜도 아는 거고 그게 교육이잖아요. 두 번째는 가정이 지켜져야 되는데 가정을 파괴하라 그러잖아요. 가정에는 위계질서거든요. 위계질서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효심이거든요. 네. 근데 다 무너뜨리는 거 아니겠어요. 또 사회 질서가 왜 무너지느냐? 사회 질서는 준법이거든요.
근데 준법을 다 무너뜨리는 진지전이거든요. 그래서 기동전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어지고 또 하나는 개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지금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 이것으로 인해서 개인의 생명이 다 훼손당하고 지금 역차별을 당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아까 이야기도 가운데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법 같은 것은 기독교가 일어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구원은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차별금지법에 걸려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서 설교 듣는데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그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그 동네에서 어떤 분이 어른이 며느리가 이제 아기를 낳고 미역을 사러 갔대요. 미역을 사러 갔게 그 자식 같은 놈이 동무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야. 자기를 보고 공산주의 교육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하러 왔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그 어른이 아버지 동무가 며느리 동무가 아들 동무를 낳아서 미역 동무를 사러 왔다 이놈아. 그러게 이 사람들은 교사의 권위 결국은 자기들의 권위를 다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사회의 권위를 무너뜨려 버리고 스스로 파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넘겨서 보면 이 평등법을 가지고 하는데 전교조의 홍위병인데 이 작은 전교조가 뭐냐면 학생들을 가지고 조직을 해간다는 거예요. 전교조가 교사들만 가는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학생을 이용하여 학교장을 적대시하게 하고 학생들이 학교장을 적대시하게 하고 교사를 감시하고 학부모를 무시하고 탄압하는 투쟁을 전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를 위해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단체들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연대하여 청소년 운동, 인권 알기, 그 다음에 장애인 교육권 운동, 병역 거부, 평화 등을 이용한 세뇌 교육을 실시하는데 전교조의 조직 운영을 모방해서 같은 도서를 공용하는데 그 관련 단체 밑에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전국 민주 초중등 고등학교 학생연합회가 있어요. 이건 학생들로 조직한 거예요.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청소년 인권운동 이순하로 청국청소년학생연합 청소년문화예술센터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활동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청소년 YMCA 전국대표자회 흥사단 전국인권포럼이너스 등 아주 다양한 것들을 해서 이게 하나의 작은 전교조예요. 작은 전교조. 그래서 이게 1960년대 홍위병, 그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을 진행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천병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소년, 소녀들로 구성을 한 그 조직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제자가 스승을 고발하는 탄압하는 반인륜적인 만행을 이제 저지른 것이 중국 마오쩌둥이 했던 거거든요. 1960년대.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조직이 작은 전교조라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학생들을 가지고. 지금 이 정도로 지금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결론으로 갑시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자, 읽어주시죠. 참 스승이 아닌 노동자가 우리 아이들의 인성과 지성을 어떻게 교육시킬 수 있겠는가. 네. 교사는 노동자이므로 아이들은 교사에게 돈을 벌어주는 객체에 불과하고 이들이 주장하는 평등 역시 노동평등일 뿐 아이들을 위한 교육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은 뭐냐? 교사들의 노동을 일으켜주는 자들에 불과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들은 뭐 아이들의 교육의 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들은 노동. 우리도 똑같은 일을 대우고 똑같이 대우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 사람들은 애들이 자기들의 돈벌이의 수단이에요. 그렇죠. 예? 예. 애들은 이제 방과 후 수업 하게 되면 수당을 더 받아야 되고 예.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방과 후 교사들은 또 따로 있더라고. 그렇죠. 따로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는 게 다음에 보면은요. 시간제 교사해가지고. 예. 아까 얘기할 때 전교조가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전교조가 하락하는데 새로운 게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교사 노조 연맹입니다. 그래요. 예, 교사 노조 연맹. 근데 여기 보면 정치색이 강한 전교조보다 교사 권익을 중시하는 실용 중심의 교사 노조 연맹으로 가입을 시켜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2023년도에 9만 5천 명에서 지금 얼마까지 내려왔냐면 이 21년도에 4만 3,756명으로 떨어졌어요. 전교조가. 전교조가요? 예. 그런데 이때 20년도부터 2020년도부터 교사 노조 연맹이 생겨요. 교사 노조 연맹이 생기면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데 지금 11만 6,493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교소 노조 연맹 임원진을 보면 거기 이장훈 사무총장 김영서 송수원 이런 분들이 다 전교조하고 관계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름만 바꿔 탄 거지. 그러네.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원이 지금 회원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다른 조직으로 더 높이 올라가고 있군. 거기 그래.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그러면 2016년 예. 서울 교사 노조를 시작으로 2017년 교사 노조 연맹으로 확대됐다. 개별 노조 26개 연맹 체제인 북권형 노조로 가맹 노조별로 자체 조합비 징수와 사업 운영. 예. 조합비 1인당 2,100원씩 납부하고요. 예. 그리고 40대 조합원이 96.1%에 달하는 MG 노조로 3명 중 1명 27.6% 사이 20대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대에서 40대의 조합원이 96.1%인데 이게 이제 MZ 노조라고 그래요. 근데 교사 노조 연맹인데 여기 보면 이제 3명 중에 1명 거는 이제 이 20대.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그 속는 거야. 전교조가 하락한 게 아니고 이름을 바꿔 타는 거예요. 교사 노조 연맹이. 그러면 교사 노조 연맹은 전교조하고 다르냐? 넘겨서 보십시오. 넘겨서. 자. 그러면 교사 노조 연맹하고 전교조하고 다른가? 전교조는 빨간색이고요. 교사 노조 연맹은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이냐 빨간색이냐 차이일 뿐이지 교사 노조 연맹 중심 인물이 모두 전교조 출신이에요. 빨간색과 빨간색이 뭐 차가 있나요? 그냥 아냐 어냐.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교사 노조 중심 인물이 전교조 핵심 세력 및 해직 교사 출신으로 전교조 투쟁에 적극 참여. 네. 교사 노조와 전교조의 계승 정신이 동일. 네. 아, 이 정신이 동일하다 그거지. 아까 네, 우리가 얘기했던 거예요. 거다고. 네, 지금까지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교사 네. 노조의 투쟁 협상 내용이 전교조와 동일. 네. 해직 교사 포봉 인정. 남북 교육 교류. 네. 차등 교원 성과급 폐지. 네. 네. 그래서 교사 노조 연맹이 공공 서비스 노조 한국 노총 이런 데다 지금 들어가는데 이게 그 대한민국의 이제 이것과 맞싸워서 나온 조합이 하나 있어요. 우파. 그게 대한민국 교원조합이라는 게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투쟁보다 전문성 확립하는 교사들의 허브. 그러니까 일로 다 들어가라고 제대로 정신 배긴 교사들은 대한민국 교원조합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제거하고 특정 이념의 매몰 편향 같은 것은 지양해버리고 없애버리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일을 했다.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셨으니까 아까 우리 강원식 목사님도 아 이제 뭐 전교조가 많이 줄었어요. 착각하지 마. 늘었어요. 나는 착각했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결론으로 좀 얘기합시다. 결론. 자, 한번 읽어주시고. 균형 잡힌 교육과 인성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 윤리 도덕. 네, 이제는 정치적. 이제는 우리가 볼 때 그 체력도 우리가 요즘 애들이 하도 인터넷 해가지고 그 체력도 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성 교육 중요합니다. 인성.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지적인 교육도 중요하고. 예, 그 다음에 정치적 왜곡 없이 정확한 역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네. 국가관과 애국심이 들어간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글로벌 세계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네. 세계화와 전문화된 교육이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전교조라든지 또 아까 얘기했던 교사 노조 연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반드시 타파해야 돼요. 이거를 위해서 그래야 우리 자라나는 색사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잘 건강한 대한민국을 세워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시면 결론입니다. 교육혁신으로 읽어주세요. 교육혁신으로 건강한 다음 세대를 길러내자. 자, 여기까지인데 이제는 교육을 혁신하는 방법의 기구인데 건강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게 교육 아닙니까? 지금까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교조하고 교사노조연맹에 대한 얘기 다 같은 겁니다. 전교조나 교사노조연맹 똑같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목사님 좀 얘기들 좀 한번 하시고 결론을 맺도록 하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제가 이걸 쭉 들으면서 보니까 교육부 총리를요, 우리 교육부 장관. 장관 후에 부총리까지 다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장학일 목사님을 꼭 모십시오. 모셔서 교육을 한번 기왕에 체제 전쟁이잖아요, 지금요. 한번 대한민국 교육이 문제라고 하니까 대한민국 교육을 새롭게 혁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원식 목사님. 저는 지금 오늘 우리 전교조에 대해서 함께 자유분방하게 우리 장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었지만은 한국 교육이 무너지는 원인은 결론이네요. 전교조에 의한 잘못된 교육관 때문에 한국 교육이 무너지고 한국 모든 국민들의 국민성과 인성, 사회성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반드시 가정도 살아나고 교육도 살아나고 이 나라 이민족도 살려내야 됩니다. 그것은 질서를 확립하는 겁니다. 우리 교권을 확립해서 교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경받는 인물인가를 우리 높이 평가해서 보훈을 생각하게 하는 교육의 시도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이 가정의 위계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맞아요. 얼마 전에 보면은 자녀가 부모를 고발하고 심지어는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를 뺨을 때리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건 모든 인성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계 질서를 다시 확립해서 회복해야 되고 사회 질서입니다. 이게 준법 정신인데 바로 오늘 이 사회가 입법부가 모든 삼법 체제를 다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사법부도 무너뜨리고 있죠. 행정부도 무너뜨리고 있죠. 입법부 스스로 자기들이 무너져서 지금 완전 사분 오열되어진 것, 우리가 심각하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개인의 생명의 타락은 섹스 아닙니까? 성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오늘 전교주에서 우리가 나눴듯이 전교주를 없애는 겁니다. 이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바른 사상과 신앙 후에 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는데 전 목사님이 오래전부터 그거 한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광화문 세력이 이번 10월 3일입니다. 또 10월 27일 광화문 태극기 부대도 다 함께 참여하도록 전 목사님 말씀하셨고 선포했고 또한 10월 3일에도 10월 20일 전국교회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 하나 되어서 대한민국을 이번에 살려냅시다. 우리 저 전교조 교사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어요. 네. 전교조 교사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산주의자들이 추구했던 것이 그것이 무슨 선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이 그 이상사회인 것처럼 했지만은 다 망했잖아요. 네. 그러면 교사들이 지금까지 전교조에 소속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교육을 이렇게 했는데 대한민국 교육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또 교사들도 요즘 이야기 들어보면요. 교사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학생들이 꺼떠가면은 고발하잖아요. 학부형들이 와서 또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또 와서 고발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심지어는 애들이 뭘 잘못하고 그래도요
야단치지도 않는데요.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왜? 그렇게 괜히 했다가 누가 또 고발하고 학생이 교발하고 전교조 선생님들이 교발하고 이거 바로 자기 자식들 다 망가뜨리는 이런 일들을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교조 분들은요. 이거 지금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고 결과가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나오세요. 그 나와가지고 그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앞장섭시다. 국가의 백년대계는 교육에 있습니다. 교육이 무너져버리면 아이들의 인성이고 뭐 미래의 어떤 첨단 기술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전교조라든지 또 교사노조연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보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이 지난번 연설할 때에 그 반 그 국가 체제를 그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으로 반체제 세력들이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정화시켜야 되고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치가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입법부에 가면 범법자들이 활개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교육이 정상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사학의 개념도 그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키우려고 사비를 들여가서 학교를 세웠는데 그분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사학에서 좋은 그런 인재를 키워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가 협력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늘 저한테도 대한민국 끝났어. 대한민국 하부조직까지 다 공산화 됐어.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저는 그때까지만은 처음 만났을 때에 그럴 리가 라고 하면서 제가 파헤쳐 보니까 이게 주민자치회라는 것도 전국민회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도 그거 npa.kr로 들어가서 보면은 or.kr인가 거기에 가면 그 전국민회라고 하는 거 가보면 마을 인민공화국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에 다 이게 당을 조직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직접 마을공화국이야. 직접 민주마을공화국. 전국민회. 저 MPA21KR. 예. 저기 들어가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마을까지도 지금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전 목사님이 자유마을 했잖아요. 그 마을이 저 속에 다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그리고 또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이런 나라의 체제가 하부조직까지 다 이 공산화 체제로 지금 먹혀 있다. 근데 교육에도 전교조라든지 그 교조 노조 연맹이라든지 교사 노조 연맹이라든지 이런 자들을 통해서 지금 완전히 사상적으로 대한민국이 뻘거지고 있는 것을 보고 통탄함에 외치고 있는데 그걸 제가 자료로 다 찾아서 우리 팀들이 이걸 다 찾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도 정광훈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이러한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일에 딱 중심에 서서 광화문을 이끌어줘야 된다.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정신 바싹 차려서 대한민국 체제를 바로 세우려고 대통령이 됐으면 이번 기회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과감하게 거짓된 자 쳐내고 공산주의자 쳐내고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굳건하게 이루어진 가운데서 국가의 치안과 안보 그리고 자유민주국가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교육에 대해서 정말 정신 바싹 차리고 10월 27일이죠? 아니, 10월 16일 국회의원 교육감 선거 서울의 보궐선거 하는데 이번에는 진짜 우리 그 자유보수주의 우파가 좀 교육다운 교육을 세울 수 있도록 이번에 뽑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 계신 모든 우리 국민 여러분 이번에는 이렇게 전교조가 이렇게까지 병들은 것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병들게 교육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서울 시민들이 다 일어나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교육감을 뽑는 일에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사 말씀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번에 10월 3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세례교인만 1,700만입니다. 이번 10월 27일 우리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 모이자고 했습니다. 전 목사님, 전광훈 목사님도 이래 적극 우리가 참여하고 협력하기로 했고요. 그러나 또한 10월 3일에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는 일에 대한민국 1,700만 다시 한번 광화문에 모이고 10월 27일에도 모여서 대한민국을 살려나는 일에는 우리 함께 앞장서고 하나 되십시다. 네. 우리 장학일 목사님이 좀 몸이 아프셨는데 오늘 나오셔서 이렇게 진행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보니까요. 애국운동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좀 몸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수술도 이제 잘 하시고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또 우리 정광훈 목사님도 보니까요. 그냥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먹으나 뭐 못 먹으나 계속 하는 말이 10월 3일 날 국민혁명으로 맞짱 떼야 된다. 여기서 결판이 난다. 여기다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우리 10월 3일 날 우리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다 같이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 귀한 오늘은 전교조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함께하는 좋은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 아빠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병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교육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아,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10월 3일 날 우리 천만 운동 같이 모이도록 하는 일에 힘써서 우리 동력의 힘을 모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호해야지. 자, 구호 외쳐주세요. 뭉치자. 뭉치자. 더 힘차게 우리가 힘차게 합시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10월 3일 날 장학일 TV도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